안녕하세요. 원더키 작가 77입니다. 우리 필립스가 면도기를 보내줬어요. 바쁘다고 면도도 안 하고 영상 찍는 게 가슴 아팠나봐요. 그냥 면도기도 아니고 S9000 프레스티지를 보내주셨어요. 퍼펙트 케어 파워라이프 다리미와 소니 케어 다이아몬드 클린 스마트 음파 칫솔에 이어서 세계 1위 점유율 필립스의 최고급 면도기, 얼마나 최고급? 60만원대입니다. 60만원대의 면도기는 뭐가 다른지 개봉하면서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박스 보면 처음에 잠깐 보여드렸던 치무선 충전 패드가 그려져 있어요. 요거에 대한 설명을 조금 이따 해드리고, 주요 기능은 나노 기술로 정밀하게 만들어진 블레이드, 수염 감지 센서, 피부에 편안한 굴곡 등이 있어요. 자, 그러면 65만원짜리 면도기 프레스티지 뜯어봅시다. 자, 열어서 슉 열면 되고요. 슉 열면 되고, 아, 요게 앞이구나. 요렇게 쓱 열면 요 안쪽에, 오, 설명이 있네요. 아, 그림이 있구나. 그림이 있는데 요렇게 조그맣게 돌려가면서 면도하고, 이건 뭐야? 아, 이지 클리닝. 청소하기 쉽고 블레이드 교체할 수 있고, 요거는 2년 교체 권장하네요. 제품 자체는 2년 보증입니다. 구성품을 보면은 여기에 파우치가 있어요. 파우치가 비싼 티가 확 나네요. 이 파우치는 그냥 입으라고 넣어준 게 아니고 실용적인 용도가 있어요. 면도를 하면은 잔여물들이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청소가 굉장히 쉽지만 우리는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럴 때 요거를 그냥 들고 댕기면은 그 잔여물들이 여행 가방 사이에서 수수수수수 하면은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 거를 파우치가 있으면 방지할 수 있겠죠. 여기 아까 말씀드린 치무선 충전 패드가 있고, 본체가 있고, 여기에는 충전기. 5V에 1.5A네요. 5V에 1.5A, 7.5W 무선 충전을 할 수 있는 충전기가 있고요. USB Type-A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여기 코털 트리머가 있어요. 코털 트리머 좀 이따 얘기해드리겠지만, 요거 헤드 쏙 빼가지고 요거 끼우면 코털과 귀털 트리밍을 할 수 있는 제품으로 변신한다. 자, 근데 저는 무선 충전 패드를 제일 먼저 설명해드리고 싶은데, 짠! 이렇게 생겼고요. 사실 저는 미리 한번 보긴 했는데, 이거 일반적으로 시중에 파는 것보다 더 이쁘지 않아요? 여기 불 들어온다? 면도기 본체를 이렇게 쏙 올려놓거나 불이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쓱 LED가 멋있게 뜨지 않아요? 그리고 치 표준이기 때문에 전화기 올려놓으면 된다. 아이폰, 갤럭시, 뭐 S9, S8, 뭐 그리고 LG 거, 뭐 V40 이런 거 올려놓으면 충전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 여행 다닐 때 되게 편할 것 같지 않아요? 여행 다닐 때 이거 하나만 들고 가면은 면도기 충전기 따로 챙길 필요 없고, 면도기 충전했다가 같이 간 사람도 무선 충전되는 거 쓰면은 그것도 충전하고, 빡빡한 짐 싸기에 짐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아이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 무선 충전기 같은 거에 감동을 받고, 사소하지만. 본체는 이렇게 생겼어요. 무슨 면도기가 아니라 굉장히 21세기스럽죠? 이렇게 아주 고급스러워요. 여기도 무슨 동심원 무늬도 있고, 뒤쪽에 요거 요렇게 미끄러지지 않게 고무 마무리가, 이렇게 고기에 칼집 먹는 얘기해서 미안. 쏙 잡으면 오, 그립감도 되게 좋아. 그립감도 되게 좋고, 요 플렉스 헤드 설명드려야지. 요거 3개가 있고요. 3개가 있는데 얘 움직이고 얘 움직이고 요것도 움직이고 해가지고 8방향으로 자연스럽게 움직인다. 이게 왜 좋냐면 요렇게 딱 붙이고 있을 때 요 봐요, 살살살살 움직이면서 되게 밀착이 잘 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면도하기가 쉽고 제가 최소한도로 움직이면 되겠죠. 그거는 조금 이따 해봅시다. 자, 요 밑에는 전원 버튼, 출력량 조절은 이렇게 하고, 여기 있는 건 뭐다? 화면이다. 화면인데 백분율로 100% 단위로 배터리가 얼마나 차있는지 나온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여기 IPX7라고 써있어요. 샤워장에서 쓰세요. 뭐 굳이 억지로 쓰셔야 될 필요는 없는데, 여하튼 방수가 된다. 그 일반적으로도 방수되는 것들은 여러 개 있는데, 걔네들은 여기에 충전 그 단자가 있잖아요. 걔네들은 무선 충전이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요 단자에 물이 들어가도 괜찮은 것인지, 이게 조금 젖어있는데 여기에 충전을 지금 끼워도 되는 건지가 걱정되는데, 요건 그럴 필요 없이 샤워하시면서 편하게 쓰고 청소할 때도 그냥 쓱쓱쓱 닦고, 그런 안정성이 있다. 자세한 기능 내용 시작하기 전에 일단 좀 깎고 봅시다. 보느라 고생하셨어요. 미안해. 시간 없다는 핑계로 이런 걸 보시게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뭐 무슨 로봇캅 소리 나는데? 고 돌려가면서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야? 남들은 다 이렇게 편한 걸 쓰고 있었다는 거야? 원을 그려가면서? 와,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진짜 빠르네. 빠르고 내 집에서 난로 한 것보다 깨끗해. 이거 부드럽고 뭐 자극도 전혀 없고, 지금 수염이 좀 많이 길러있는 상태인데 꾹꾹 누르고 이럴 필요도 없이 그냥 써있는 대로 슬슬 돌리기밖에 안 했는데 이를 되게 광고 같지. 근데 좋은데 뭐
달리 할 얘기가 없네요. 그렇게 노골적으로 좋다고 하는 것밖에는 지금 설명할 게 없어요. 이게 너무 부드러워. 이게 길게 자라 있었는데도 뜯기는 느낌도 하나도 없고, 역시 스웨덴산 특수 나노코팅 테크놀로지 면도날과 8 방향으로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면도 헤드, 그리고 S9000 대비 50% 넓어진 면도망으로 1.5배 더 많은 수염 제거하는 모델은 다르네요. 그리고 다른 필립스 면도기랑 마찬가지로 이것도 조용해요. 일반적으로 많이 쓰시는 다른 면도기 같은 경우에는 소리가 이렇게 큰 모델들이 있죠. 이렇게 큰 모델들이 있는데 필립스 요거는 요런 소리가 난다. 참고로 요게 3단계고 2단계? 1단계까지 줄어들면 소리가 더 적어진다. 그러면서도 지금 초근접 카메라로 봤을 때 피부 자극이 덜한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럼 다음 궁금증이 있으실 건데, 날면도기만큼도 잘 밀리냐? 자, 지금 보시면 절반을 날면도기로 면도했고요, 나머지 절반은 S9000 프레스티지로 습식 면도했어요. 이것도 현미경 카메라 한번 보자고요. 지금 거의 차이가 안 날 정도로 잘 밀렸는데 그에 반해서 미세한 상처나 피부 자극은 없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게 왜 그러냐? 제가 또 배워왔죠. 72개의 면도날이 15만 번 정밀 커팅했고, 초근접 밀착 면도에 최적화된 나노블레이드 피부 보호 시스템이 합쳐진 결과예요. 아까 말씀드린 IPX7 방수가 이게 제일 장점이에요. 그냥 샤워하면서 습식으로 면도하면 되고, 뭐 필요하시면 쉐이빙폼이나 젤이랑 같이 쓰면 더 부드럽고 편하고, 날면도기 때처럼 오늘 여기 뭐 났는데 여기 베일까봐 걱정 안 해도 되고, 충전 커넥터 물에 젖는지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냥 올려놓으면 무선 충전 되고, 거기다가 또 샤워하면서 그냥 그대로 헤드 열고 청소까지 바로 할 수 있고, 이게 방금 저처럼 건식으로 쓰면 매일 쓰는 거니까 깔끔한지 깨끗한지 신경이 쓰이잖아요. 근데 요건 매일매일 띡 열어서 물로 씻어서 청소하면 된다는 거. 거기다가 셀프 엣지 시스템으로 저 모르는 사이에 자동으로 연마까지 하고 있대요. 거기에 헤드를 쏙 당기면 빠지는데 요 자리에 그대로 코털 트리머를 끼워서 쓰면 된다. 코털과 귀털을 요걸로 정리하시면 되는데, 혹시 걱정하실까봐 요게 또 안전해요. 요 상태로 그냥 손 대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제가 고통을 참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요렇게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대부분 남성분들은 스마트폰 다음으로 매일매일 제일 많이 쓰는 게 면도기일 텐데 아닌가요? 뭐 전자레인지 같은 걸 더 많이 쓰시나요? 여하튼 요게 왜 고급이 고급인지 오늘 아주 철저하게 알아가네요. 무선 충전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닙니다. 면도가 그만큼 잘 돼요. 인텔리전트 센서와 스웨덴산 날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도 고급의 눈을 뜨시라고 S9000 프레스티지를 준비해 봤어요. 한 분께 추첨해서 드리도록 할 거고요. 밑에 설명과 고정해놓은 댓글 참고해 주시고요. 당첨자 발표까지 기다리기 싫으시면 일단 사서 써보세요. 아니, 대단히 무책임한 얘기처럼 들리는데 그게 아니고 머니백 개런티 행사를 진행하고 있대요. 써보시고 마음에 안 들면은 30일 내로 환불을 해드린대요.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겠죠. 근데 써보니까 자신감이 있을만해요. 여러분도 한번 꼭 써보시길 바라고요. 당첨도 되시면 더 좋겠죠. 그건 제가 하는 건 아니고 컴퓨터가 진행하는 거니까 저한테 살 빠졌다는 얘기하셔도 뭐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죄송해요. 자, 여기까지고요. 필립스 S9000 프레스티지. 뭐 면도기가 60만 원이고 100만 원이고 뭐 그 정도까지 하려나 그랬는데 멋있어. 일단 딴 걸 제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저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플러스, 그리고 네이버, 페이스북. 죄송합니다. 요즘 이런 거 잘 해가지고. 네이버 TV에서 만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구독과 알림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또 봬요. 끝.